부디는 지방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동선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 시점에 거기를 통과하던 그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갓길 쪽으로 이동이 됐고 그리고 방음벽을 충돌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 남아있는 잔해들이 당시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데요. 당시 차고 차량은 특히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어땠을까요? 여성 세 분 중에 두 분이 그 호흡 맥박이 없었고 구급차로 태운 다음에 바로 CPR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습니다.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권리세 씨는 1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너 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뇌가 부어 수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리세 씨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재수술의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세 씨의 상태를 들은 고 은비 씨의 어머니는 은비가 리세를 지켜주고 갈 것이라고 위로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고 당일이 생일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던 소정 씨. 다행히 두 차례의 골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회복 중에 있는데요. 그녀가 의식을 회복한 후 했던 첫 마디는 스케줄을 소화 못해 미안하다였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다른 멤버분들과 스태프분들도 빨리 회복하셔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며 음악방송과 SNS를 통한 동료들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오늘 아침 고은비 씨에 이어 권리세 씨마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비통한 마음으로 권리세 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생전 음악 차트 1위가 꿈이었다던 고은비 씨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힘을 모은 팬들. 그 결과 하루 만에 I'm Fine Thank You가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하늘에 있는 은비 씨와 리세 씨가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듯한 노래 가사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노력했던 레이디스 코디의 권리세 씨와 고은비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